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취임 10주년을 맞은 백광식 대구 북구청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심 융합 특구와 그리고 금호 워터폴리스 문화예술 허브에 네. 이어서 최근에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까지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네. 북구는 쇠퇴하는 원도심에서 열정적인 도심으로 변했다 이러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재임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 느꼈던 남다른 감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시죠. 예, 뭐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어느 하루도 특별하지 않고 의미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12년 1월부로 이제 북구와 처음 맺은 인연이 강수산이 뱃날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네.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 신청사 유치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대구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늘 주장했던 이야기인데요. 대구시 신청사 유치 실패는 참 매우 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은 네. 우리 구에서는 그 결과를, 선정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도청도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심용 토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심용 토크는 이제, 개무도청 후적지하고 네. 개무대 캠퍼스 그리고 삼성 창조센터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역에 대구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4차 산업 위주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이제 올 4월 25일자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 중에 이제 건교부에다가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 친화 도시 조성에도 좀 역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능을 상실한 건물을 어린이 놀이터로 리모델링해서 또 좋은 반응을 네. 얻고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구시에서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실내 공공 어린이 놀이터로 서변 네. 북기랜드입니다. 교환 때부터 이제 이용 예약을 위해서 접속을 하도 많이 하니까 북구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그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7월 말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한 15,000명 어린이들이 다녀갔습니다. 네. 이 시설은 이제 2009년도부터 가업장이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미세먼지나 안 그러면 혹한 혹서와 등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4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떡볶이 페스티벌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이제 전국적인 축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좀 보였습니다. 네. 성공적인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미국 CNN에서 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식이 떡볶이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북구에는 떡볶이 맛집도 많고 또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점이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21년부터 첫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네.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떡볶이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째가 됐는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한 13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60%가 외진입니다. 이는 떡볶이 페스티벌이 지역을 넘어 전국 축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떡볶이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한 76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람객 중에 한 60.3%가 지역의 상가를 여러 차례 방문한 걸로 나와 있고 또 그 중에 한 80%가 소비행위를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축제가 지역 경제에 귀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거겠죠.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이제 축제의 오스카 상을 할 수 있는 피나클 어워드에서 한국
대회에서 우리 국가 더블 페스티벌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그래서 더블 축제가 국제 페스티벌로 성장할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마침 오늘 여기 촬영하는 장소가 예. 청년 놀이터입니다. 예. 또 구청장님께서도 또 청년이 좀 모이는 도시 예. 조성하는 데 좀 여념이 없으신데요. 예.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대구 우수한 청년들이 대구에서 어떤 도전인지가 창의성을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경북대 혁신타운행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창업 놀이터와 청년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벤처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습니다. 네. 왔는데 거기 한 센터 중에 이제 플레이인드 플레이 센터라는 벤처 기업을 지원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거쳐간 기업 중에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이 32개입니다. 이 사람 요즘은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면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네. 청년들이 창업을 열심히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북구에서는 청년들의 벤처 기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뭐 역전 사업과 그리고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금호강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됩니다. 대구 형상을 보면은 신성과 낙동강 금호강이 흐르는 이 형상이 수학교 파이와 매우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학교 파이 중에 이제 신성과 낙동강 양 날개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붕에 해당되는 금호강 시대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은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프로젝트는 또 대구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과 일맥상통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 기간 중에 이 파이프레스트가 완성이 돼서 금호강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